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광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광주가 너무나 폐쇄적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일당 더불어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거기 출신들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광주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율성에 관해서 광주가 또다시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율성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광주 출생인데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공군에 가입했고 거기에 중공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군가를 만들었고 중국에서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도 활동을 했고 한국 전쟁할 때 많은 군사들이 내려올 때도 거기 격려하는 그런 군가를 만들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광주 출생이라고 했어. 그래서 음악성이 뛰어나다고 했어. 그래서 광주에서 자, 정율성 동상을 만들고 정율성 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거기다가 정율성 이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광주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도대체 정율성에 대해서 공원을 갖다 바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남침 때 나팔을 불었던 바로 그 당사자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광주가 48억 원을 들여가지고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자, 이게 당장 이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정부 장관급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눈치를 보고 또 거기 발언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비판을 받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슬 기고 있던 대목인데 그것도 국회의원이 아닌 현직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높은 이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있던 인물을 자,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기리고 우상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자체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KBS 같은 방송에서는 이 정율성 관련해서 정율성 선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올 연말까지 48억 원을 들여서 이 기념공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가지고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는 데 대해서 전면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율성은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혁명음악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위민공연단을 조직해서 중공군을 위로하기도 했고 아예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인으로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향이 광주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공상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기념공원까지 짓는다면 그러면 만약에 김일성이가 김해 김씨라고 하면 김해에서도 김일성의 기념공원을 짓고 또 동상을 만들고 찬양해야 된단 말인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광주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48억 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말까지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는다고 하면서 자, 이미 광주에는 정율성 로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악제나 고향지폭원 등에도 많은 세금을 썼는데 자,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중근 윤봉길에 대해서도 자, 이 광주에서 이런 기념공원 또는 도로를 만든 적이 있는가? 자, 그런 독립운동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그런 호사를 못 누리는데 자, 그러니까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든 또 우리 체제에게 파기했던 자든 상관없이 기린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의 정체성이 뭔가? 광주는 대한민국 땅인가 아니면 북한 땅인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 박민식 장관은 그러면서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 미화 작업을 지켜보고 계실 독립지사가 호국 그리고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율성이 독립유공자인가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제와 싸운 게 아닙니다. 자, 정율성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싸운 것 아닐까. 자, 그러면서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당사자란 겁니다. 해방 후에 북한으로 귀국해서 조선 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고 인민군 협조단을 창단해서 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조선 인민군 행진가는 한국 전쟁 내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다는 것은 바로 한국 전쟁 내내 우리 군에게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이 정규성을 기르는 이유가 뭘까? 광주 시민들도 북한 주민들이란 말인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위문 공단을 조직해서 중공군을 위로한 사람이 바로 정률성입니다. 박민식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률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민족을 저버리고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한 작품을 썼고 중국인으로 생애를 마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6.25 전쟁 남침에 나팔을 불었던 사람. 자, 조국의 산천과 부모 형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공산군 응원 대장이었던 사람에게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커녕 민족의 반역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에게 동상 만들고 기념공원을 만들어준다고 거기에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박민식 장관은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인 그 사람을 위한 기념공원이라고 한다니까 자, 북한의 애국 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지금 북한 애국 열사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땅이란 말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도 기념할 인물이 없나 묻습니다. 김일성도 항일운동을 했으니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데 앞장선 그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5.18 묘역에 잠들어 계신 민주주의 투사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투사를 했다고 하는 5.18 유공자들, 5.18 핵심 인물들, 그들도 그러면 북한과 같은 뜻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광주 지역 특성 때문이 아닐까. 아니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부역해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공군의 사기를 높여가지고 한국전쟁에게 개입했던 그 중공군 편을 섰던 사람에게 영웅을 대접하고 그리고 우상화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북한 진화적인 행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박민식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면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엄격히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의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서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밝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박민식 장관의 이 발언은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쉬쉬하고 있던 사람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여기에 광주 정률성도를 활성화했고 그래서 정률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보훈부 장관이 여기에 전면 저항하고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쫙 쪼개지도 합니다. 정률성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광주에 만들어 놓은 이 정률성로, 정률성 동상도 있습니다. 정률성 동상. 이게 광주에 있는 동상입니다. 정률성 동상. 자,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 놨고, 이 동상에 있는 골목 이체가 정률성로라는 겁니다. 정률성 동상, 정률성로. 그러니까 여기에 광주에는 뭐 이 김대중이나 정률성 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송두일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거기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나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정률성 선생 유적 안내도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았습니다. 정률성 선생 유적 안내도.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률성에 관해서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기념하고 우상화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나서가지고 반격하고 비판한 사람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 보훈부 장관으로서도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아주 그 용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